위한 엔진 풀 가동. 네, 새로운 돌풍을 예고하는 경적 소리 주인공 비투비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셋, 넷. 본스빗.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와. 네. 자, 일단 한 명씩 YDM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룬 씨부터 한번 해볼까? 가볼까요? 네. 아, 네. 카메라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시크한 매력을 가진 래퍼 정일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B2B의 카리스마 리더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야, 눈 봐요. 무섭다. 안녕하세요. B2B의 날다람쥐 이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2B의 쑥쑥이 성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B2B의 피니엘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B2B의 선배 임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B2B의 못된 동네 오빠 같은 이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맞아. 동네에 아는 형들 중에 창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요? 네. 네. 아, 자, 시작해볼까요? 네. 타이틀곡 제목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띠띠빵빵, 네. 무슨 뜻인지 일단 좀 소개를 해주세요. 띠띠빵빵은요, 이게 클랙션을 울리는 소리잖아요. 네. 경종을 울리는 딱 그런 표현이잖아요. 저희 곡, 노래가, 곡이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건데, 그 노래 중간에 자동차가 이렇게 막 고속도로가 막혀 있어서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막혀 있으니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띠띠빵빵 이렇게. 아,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는 네. 느낌으로. 나보고 뭐 어쩌라고. 이게 사회적인 또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교통 체증에 대한 그런 것도 예, 그렇죠. 어필하면서 예. 이별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가요? 자, 이번 타이틀곡이 띠띠빵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일단 솔직히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솔직한 기분은 어떻습니까? 자, 타이틀곡 띠띠빵빵이야. 저는 그 가이드 버전을 처음 받았을 때 있잖아요. 네. 그냥 가이드 버전이라고 해서 그 띠띠빵빵이 가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제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 충격받았죠. 띠띠빵빵이 뭐야. 그렇지, 그렇지. 솔직히 좀 그랬어요. 다들 네. 좀 비슷했어요? 네, 전 오히려 저는 그게 반대로 생각해서 아, 이거 잘하면 튈 수도 있겠구나. 네, 좀 네, 유니크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네, 저는 네. 전 처음에 띠띠빵빵을 맨 처음으로 들어본 거예요. 미국에서 왔거든요. 아, 네. 아, 미국에서 오셨군요. 예. 아, 이거 쭉쭉빵빵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 쭉쭉빵빵. 우리 무슨 컨셉으로 나아가는 거지? 이거. 아, 뭐 진짜 이해를 못 했겠네요. 예. 띠띠빵빵이 도대체 뭔지 예. 이해가 안 갔군요. 네네. 진짜 확실한 거는 그 B2B 멤버들 전부 다 처음 들었을 때. 네. 한 번에 딱 각인이 됐던 그 단어인 것 같아요. 띠띠빵빵이. 그래요. 좋게건 나쁘게건.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도 지금 잠깐 들었는데 각인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맞아요. 중독성이 자. 있어요. 네? 이 노래도 아무도 따라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는 곡인데 네. 뮤직비디오 보면서 그럼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네. 뮤직비디오 볼게요. 안무도 역시 약간 운전하는 느낌이거든요. 이 안무가 쫙쫙 들어맞네. 네. 이게 이름이 있어요, 안무? 밝은 문제. 네, 말 그대로 띠띠빵빵 춤입니다. 아, 그냥 네. 띠띠빵빵 춤? 네. 경적을 울리는 이...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안무는 그럼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뭐 이게... 안무가 쌤이 안무가 쌤이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셔서 안무가 선생님께서 가장 1차원적인 생각으로 정말로 띠띠빵빵 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걸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잘 따라할 수 있고 쉬운 안무로 이렇게 바로 네. 만드셨대요. 이게 대형이 약간 대신에 대형이 약간 자동차 모양이에요. 네. 자동차를 네. 형상하는 네, 제가 사이드 미러고요. 아, 진짜요? 아,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네, 제가 사이드, 저랑 이러니가 사이드 네, 제가 미러 왼쪽 사이드고요. 사이드. 네. 핸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핸들 앞에서 제가... 누가 운전합니까? 아, 푸니엔 씨가 운전해요? 제가 범퍼예요. 범퍼? 제가 본네트고요. 저는 운전을 하고요, 네. 아, 운전하고? 운전자 되고. 방향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제? 네. 그럼 앞쪽에 있나요? 뒤쪽에 있나요? 방향제? 옆쪽에 있어요. 아, 옆쪽에 이렇게 해서, 와, 와, 냄새만 계속. 아, 좋대. 그렇죠. 이런 표정 좋아요. 한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방향제. 아니, 그러면은 화면에서 본 이 경적춤, 지금 얘기하시는 네. 이 경적춤은 네네. 오픈 스튜디오에서 집중 한번 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아, 예, 가능하죠. 아, 자, 그럼 네네. 앞으로 예, 나와주시고요. 띠띠빵빵 한번 만나볼게요. 음악 주세요! 오난니가 미워 먹고 자고 뒤척이다가 네 생각에 눈물이 나요 답답해 운전을 하다가 흘러나오는 그날에 띠띠빵빵 아예 띠띠빵빵 아 방향이 이제 좋아요 아 이 빨리
달리고 있어요. 방향 이제 냄새를 뿜고 있어요. 기분이었어요. 아니, 살아있어요. 네. 아니 근데 안무가 선생님이 네. 일차원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먹힐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 이 형상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내 써놓은 그림이야. 방향제 표정. 노래하지 말고 입만 벌리고 있어. 보고 싶어서요. 아 좋아 좋아. 아 누가 봐도 방향제야. 거기에다가 고개만 흔들어도 방향제 느낌이.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좋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